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죠. 미국이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백악관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분명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 개발이나 전술 핵 재배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President Biden remains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And that hasn't changed. 우리나라의 핵무장 가능성에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미국 국방부도 미국 정책은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라며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군통수권자의 의지와 각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확장 억제 연습을 앞두고 우리 측이 먼저 핵훈련 시나리오를 만들어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 위협과 핵 사용 임박, 실제 핵 사용 시기 등 단계별로 맞춤형 대응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